이낙연 전남지사 당선인의 직무인수위원회도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전남의 현안 문제들을 분석해 민선 6기 전남의 큰 그림을 그릴 계획입니다. 양현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낙연 전남지사 당선인이 민선 6기 전남지사 직무인수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으로 도정 파악에 나섰습니다. 허상만 전 순천대 총장을 인수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등 인수위원 절반을 동부권 출신으로 구성했습니다. 인수위원회는 기획행정과 경제과학투자, 문화관광, 보건복지, 농림해양수산, 지역개발분과 등 6개 분과로 꾸려졌습니다. 또 도정현안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F1 대회와 솔라시도 사업 등 민선 5기에서 현안으로 추진했던 과제 분석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하나하나가 굉장히 예민한 문제들이고 답이 쉽게 나오기 어려운 문제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낙연 당선인은 전남의 가장 시급한 문제로 일자리 부족 문제를 꼽고 있고 교육 여건 개선으로 인구 유입을 늘리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그 엄마 아빠들이 교육 때문에 지방을 떠나는 게 상례였는데 반대로 이제 교육 때문에 지방으로 돌아오게 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수위원회는 오는 13일까지 전라남도 실국과 산하기관에서 업무 보고를 받은 뒤 이달 말까지 분과별로 민선 6기의 정책 방향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